짠. 안녕 라이들. 미아입니다. 오늘 너무나 귀여운 페리페라 테틈 짜라란 크리스마스. Zingle bell, zingle bell, zingle bell. 네, 여러분이 가장 어떤 걸 보고 싶으세요? 라고 투표를 남겼는데 여러분이 가장 많은 투표를 해주셨던 귀여운 페리페라 테틈 콜라보 페리페라 잉크도 벨벳 테틈 키링 기획 세트 22호 감성 엔딩 그리고 23호 감성 탑재가 들어있는 세트입니다. 너무 귀여워. 미쳤나봐. 페리페라 Are You Kidding Me? 22호, 23호. 아! 틴트를 샀는데 키링이 온 게 아니고 키링을 샀는데 틴트가 왔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세트입니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22호, 23호. 네, 제가 제일 먼저 페리페라 잉크도 벨벳 두 컬러를 모두 발라봤는데요. 제가 우선은 패키지에 너무나 마음에 들고 심쿵을 해서 아주 기분 좋게 딱 입술에 얹어봤는데 22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로 깔만한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 아무래도 이것만 봤을 때 뭐 엄청 예뻐 이런 느낌은 안 들었는데 제가 23호로 발라보고 사실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우리 힙스터 가을 웜톤 분들에게 찰떡일 만한 그런 립스틱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색이어서 어머 이거 너무 내 스타일 아니다 어떡해. 약간 나무 껍질을 잡아먹은 듯한 이거 아닌데 저한테 이것은 너무 안타깝지만 귀여운 파츠 속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아 물론 아이 메이크업을 어울리게 하면 괜찮겠죠. 소화를 못할 만한 느낌은 아니지만 이제 데일리 립으로 쓸 건 아니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잉크 더 벨벳은 오늘의 메인 아이템이 아니었습니다. 대망의 10호 테틈 그냥 꼭 브라운 해주면 돼를 가장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샴페인 펄 색상부터 여기 짙은 브라운까지 가장 끝에 있는 브라운이었는데 지금 요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발색이 막 진하지 않죠? 되게 은은합니다. 여러분 카메라 너머로 조명 때문에 연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실제 발색도 생각보다 굉장히 여리여리해요. 역시 페리페라는 막 바르기 편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손으로 발색했는데 원래 손으로 발색하면 발색이 더 잘 되잖아요 브러쉬보다. 근데도 요 정도로 깔리다 보니까 그냥 초보자분들도 편하게 손으로 막 바르셔도 괜찮을 것 같은 팔레트예요. 뒤에 있는 게 확실히 조금 더 채도감이 있어서 컬러감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색을 계속 레이어링을 하고 있는데 많이 딥해지지 않아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는 뭐 레이어링을 크게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각각을 베이스로 바르는 정도여도 충분할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다섯 개를 다 믹싱했는데 별로 딥해지지 않아요. 특히 제일 끝에 있는 게 되게 진할 것 같은데 손끝에 발랐을 때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이렇게 얹어도 보이시죠? 라인 잡히지 않을 정도? 그냥 약간 그윽해지는 정도지 라인을 그릴 정도의 진한 브라운이 아니에요. 뭔가 반짝반짝한 느낌의 핑크펄. 와 너무 예뻐. 이게 핑크 색감은 진하지 않고 그냥 글리터 자체가 또렷하다 보니까 반짝반짝하네요. 오, 너무 예쁘죠? 이 브라운 펄은 반대눈에 한번 얹어볼게요. 뭐야? 발렸습니다. 제가 살짝 요 제일 끝에 있는 브라운으로 조금만 더 음영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아이템 페리페라 잉크 컬러카라 2호 블랙 밀크티 브라운. 이름이 어마어마하네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캠핑 중인 공돌이군이 있습니다. 초코색입니다. 초코색. 네, 제가 이번에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0호 테틈 그냥 꼭 브라운 해주면 돼랑 페리페라 잉크 컬러 카라 2호 블랙 밀크티 브라운 두 종을 이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팔레트! 아하! 제가 기대했던 만큼 너무나 만족스러운 컬러 구성, 발색, 컨셉부터
색감부터 안에 내열문까지 완벽했다. 발색을 해봤을 때 처음에 조금 약간 웜한 느낌이 있긴 한데 물론 심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컨셉이 가을이다 보니까 괜찮을까 우려했던 부분도 있고 특히나 중앙에 위치한 펄이 딱 봤을 때 어? 이거 너무 딥하진 않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눈에 얹었을 때 역시 기존 무드 팔레트 라인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보다 눈에 발랐을 때 훨씬 맑고 밝고 화사하게 발색이 되다 보니까 데일리로 부담없이 쓸 수 있는 초보자분들도 손으로 막 바르기 좋을 만한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냥 누구나 톤을 크게 상관없이 쓰기 좋을 만한 팔레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번 캠핑 라인 이거는 한동안 내 최애템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스카라는 블랙 밀크티 브라운이라는 네이밍에 살짝 혹할 뻔했지만 역시나 브라운 마스카라를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발색이었습니다. 은은한 마스카라를 좋아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저처럼 또렷한 마스카라를 좋아하신다면 이거는 그럼 다음으로 페르테라 인트 브이 쉐딩 3호 헤이즐 그레이 이렇게 안돼 짠! 제가 이제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3호 헤이즐 그레이를 이용해서 가볍게 윤곽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헤이즐 그레이고요. 요거는 요번 테트음 헤이즐 그레이입니다. 이전 거는 되게 탁하거든요. 그냥 발색을 하자마자 색이 확 죽어서 이게 팔목에 발랐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얼굴에 얹었을 때 되게 시멘트색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레이를 발라놓은 것 같이 돼서 자연스럽게 윤곽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얼굴이 죽어요. 이전 버전. 그래서 제가 이걸 발라보고 놀라서 한번 쓰고 말았습니다. 그냥 요번 테트는 확실히 발색이 더 은은하게 되면서 여기 느껴지는 이 회기가 확실히 빠졌어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운 계속해서 덧발라도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윤곽이 살아나는 느낌? 굉장히 은은하고 자연스럽다 보니까 쿨톤 분들이 부드럽게 데일리 메이크업 연출하실 때도 좋을 만한 컬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운데 파먹었어요. 2호 좀 티나는 쉐딩을 좋아하다 보니 그렇다고 뭐 엄청 티나지도 않아요. 마지막은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10호 감성 풀 장착해 9호 붕어빵 사수해 오빠도 옐로우 핑크로 나눠놨구나 웜쿨 너희 모두를 겨냥하겠다 라고 나온 것 같아요. 짠! 요렇게 이쪽이 9호 이쪽이 10호 발랐습니다. 역시 색조는 페리페라구나. 아 물론 아까 계속 색조긴 했지. 아 너무 예쁘다. 엄청 데일리하거든요. 그래서 브러쉬로 막 발라도 진해지지 않다 보니까 블러셔를 평소에 잘 안 발랐던 분들도 바르기 좋지만 블러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시즌에 어울릴 만한 그런 아이들인 것 같아요. 요쪽에 지금 브라운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요쪽을 이제 이런 느낌. 요쪽은 아까 핑크로 한 부분이어서 이런 느낌. 얘들이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그렇다 보니까 브러쉬로 발랐을 때 가루날림은 상당합니다. 그치만 뺨에 얹었을 때 그만큼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부드러운 블러셔 표현이 된다는 점. 그래서 뭐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하고 쓸만한 제품인 것 같고요. 굉장히 데일리로 쓰기 좋게끔 발색이 많이 진하지 않은데 또 누디하지도 않아가지고 데일리로 편안하게 쓰기 좋을 만한 블러셔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이 메이크업을 반반 따로 했다 보니까 블러셔를 반반 했더니만 둘 다 너무 마음에 드는. 지금 보시면 경계도 많이 이렇게 얼룩지지 않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초보자분들, 블러셔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아니면 잘 안 쓰시는 분들도 쓰기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강추! 네, 제가 이렇게 페리페라 테트음 컬렉션 전체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완성을 드디어 해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템들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아이템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여러분들께 리뷰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저는 전체적인 패키지는 마음에 들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꽤 깐깐하다고요. 예쁘기만 하다고 추천하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보다 블러셔랑 아이 브러쉬도 괜찮았기 때문에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컬렉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재미있고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테니까요.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가시기 전에 혹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됐고 또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 팔레트가 최고입니다. 아 그리고 뭐 요거 빼먹었지만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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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정 스티커도 너무나 귀엽다는 점